미국이 수입하는 친환경차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1분기 미국의 친환경차 수입액 중 한국산이 2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7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해당 순위에서 2020년 4위를 기록한 후 지난해 1위로 올라섰고 올 들어서도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놓고 한국 친환경차 수출 부담 요인이라고 예상됐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의 리스 판매 비중 확대 전략 등이 현지에서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미국의 친환경차 수입액은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